네, 이제 세 번째 시간 마련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아마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.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즌 2가 하고 있지만 싱어게인 시즌 2가 하고 있지만 네네네. 우리 시즌 1 우리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. 예, 그 부분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에피소드 가져오겠습니다. 예, 싱어게인에 관한 에피소드 우리 진우 씨하고 한번 풀어보는데 네. 뭐 이래저래 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다면서요? 저는 아니요 많이 있다기보다는 네네네. 그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네. 미리 말씀드리면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아픈 거예요. 아픈 거 몸이 아프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제가 이제 고난이 두 번이 있었는데. 네. 하나는 저기 이제 정홍을 씨하고 이제 팀 매치 다음에 이제 라이벌전 할 때 살아야지를 부를 때 살아야지 워낙 또 강력하신 분하고 붙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워낙 네, 많으셨잖아요. 그렇죠. 처음에는 70명 이렇게 70여 네. 명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회가 오다 보니까 내가 딴 것보다 체력적으로 일단 버텨야 된다 생각에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8kg, 8-9kg 정도는 맨날 걸었어요. 그렇죠. 저희 집에서 예, 예. 419 쪽에서 덕성여대까지 맨날 걷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 이게 성격이 참 이게 애가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 몸일으키 같은 것도 라운드를 나눠서 예. 이렇게 20개씩 이렇게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저는 한 번에 막 100개씩 하고 그랬어요. 예, 예. 그게 이 제가 이제 나이에서 이제 그게 브레이크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허리가 아유, 다들 이해하십니다. 예. 아니. 그래서 그 우리 JTBC 안에서 촬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? 예. 연습 영상 영상. 근데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작가님들이 여쭤보세요. 아니 저 어디가 불편하냐고. 저 선배님 왜 그러세요? 뭐 이러잖아요. 그래서 머리 감다가 주저앉았다. 난리가 난 거예요. 웃고. 근데 갑자기 CP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이제 뒷짐 지고 계시잖아요. 뭐? 허리를 다쳤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옆에 작가님이 아주 얄밉게 머리 감다가 다쳤대요. 엄청 깨깨깨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웃고 이제 해프닝이 넘어왔는데 그게 나도 살다가 나한테 그런 게 올 줄 몰랐어요. 예. 그 허리 아픈 막 거기서 아무것도 못 한다잖아요. 기억이 난다. 아니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탁 일어났는데 주저앉아야 되겠다 싶어요. 예. 근육이 그냥 순간적으로 아이고. 그래서 그것도 침을 맞으면서 경연을 치렀고 외로운 사람 할 때는 사람.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리허설 할 때랑 그 본방 녹화할 때랑 네. 완전히 그 노래 부르는 게 다르게 불렀었거든요. 왜냐면 본방 노래 녹화할 때 아침에 옥디스크가 와요. 참나 진짜 아니 싱어게인은 저하고 이렇게 멀리 가는 인연이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이지만 딱 제가 중요한 시기 때마다 몸에 이렇게 분질러지더라고요. 아이고 기억이 난다. 그래.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내가 홍일 씨한테 네. 그 엊그제 홍데이트 할 때 이야기할게요 네네네네. 했던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팀전 우리 팀 대항전 할 때 허니 우리 저기 승윤 씨 모진 씨가 이제 팀이 되고 이제 우리가 팀이 되고 예. 이제 리허설 할 때 리허설 할 때입니다. 리허설 할 때는 우리는 좀 더 잘했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본방보단 잘했잖아. 그런데 이제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우리 막 넋을 네. 놓고 보다가 동생들의 그 공연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, 그렇지. 이게 툭 부딪힐 수 있잖아요. 예. 근데 내 명찰이 이 10호 명찰 있죠. 10호 이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. 떨어졌어요. 바닥까지는 안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. 예예. 자석이 있으니까. 요 녀석들이 예. 이러면서 이제 딱 붙였죠.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징크스를 안 둘라고 그러고 있었거든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홍을 씨랑 이제 우리가 예. 매치할 때 예. 정홍하고 제발 막 난리하고 내려왔잖아요. 네. 이제 리허설할 때 그 공연도 사실은 제가 저 친구 뭔가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탁 하고 이제 일어나는데. 예. 그 각도가 그렇게 내가 부딪힐 각도가 아니었거든. 갑자기 이거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. 10호가 이번에 징조가 안 좋은데. 예. 아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홍일 씨가 워낙 폭발적이었으니까. 근데 이게 툭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저한테는
그 이 10호 그 명찰 있죠. 예. 그 어벤져스 그 명찰. 아,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두 번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, 그다음에 큰 시련이 두 번 왔었고, 목과 허리. 목과 허리. 아, 힘들게 그 진짜 그러면 경연을 그렇죠. 힘들겠죠.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가 갈라쇼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까지 딱 그렇게 해서 뭐 아쉬운 건 없어요. 아쉬운 건 없어요.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이야 좀 우리가 웃을 수 했죠. 있지만 정말 열심히 했죠. 야 혹시나 또 뭐 또 좀 정말 재미난 뭐 얘기 없을까요, 선수가? 재미난 이야기 있으세요, 보고 씨? 저요? 예. 아니 저는 이제 우리 그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선곡할 때 네. 네. 여러 가지 이제 팬분들께서는 이제 사실 그 다른 노래도 준비를 했잖아요. 맞아요. 우리가 지목할 때 각자가 두 곡씩 지목을 하고 저는 지목을 했을 때 내 곁에서랑 정홍일 씨는 먼 훗날에 박정원의 먼 훗날에 예. 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전 사실은 먼 훗날을 하게 되면 그 정홍일 씨 특유의 그 락 발라드로 해서 브라이언 아담스 편곡을 하려고 했었어요. 예. 그 Everything I Do. 예. 예. 그래서 그리고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. 사실은. 근데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 제작진이 선택을 했잖아요. 선택을 했을 때 그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아시죠? 제가 그래요, 편곡한다고 맞아요. 날밤을 맞아요. 샜거든요. 어떡하지? 이 친구는 됐고 이제 이미 친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연결이 됐는데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붙일까? 그런데 이 곡이 정홍일 씨한테는 별로 음정이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피아노 그러니까. 하나로 그냥 뭐 이렇게 저음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편곡을 밤새 고민했던 그렇죠. 게 정홍일 씨가 위에 로켓처럼 쏴주고 나는 중저음을 담당을 해서 그럼요, 예. 이렇게 하모니를 보여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나이에 맞는 네. 그런 감성으로 네. 이렇게 절제해서 하면 승산이 있겠다는 예. 생각을 했죠. 그때. 어쨌든 정말 준희 씨가 상당한 고민과 애를 써서 이렇게 편곡을 또 하고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우리가 뭐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죠. 서로 특히나 잘, 예, 예. 특히나 홍일 씨는 많이 좀 협조적이었고 왜냐하면 저는 편곡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예, 예, 예. 근데 이제 홍일 씨도 굵직굵직한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했었고 근데 정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에 남는 거는 JTBC에서 우리가 그 연습 영상을 찍는 거 보면 제가 그 영상 때문에 그 뭐 몇 번 안 되지만 댓글 테러가 들어왔어요. 아세요? 아, 네. 그 키, 내가 키를 조금 초반이다 그게죠. 네. 아,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이미 키가 다 정해졌는데. 그렇지. 다 우리 다 정해졌거든요. 근데 갑자기 정원 씨가 카메라 슛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숨이 턱 막혀요. 왜냐면 뒤에 제가 가성을 하지 않거든요. 제 나름대로 질러야 된단 말이죠. 예. 네. 근데 또 보컬 트레이너가 약하게 질러래. 그게 더 힘든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. 근데 방송에서 갑자기 홍일 씨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우 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람들이 거기서 저 착한 정홍일 씨는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뭐 이상하게 보였나 봐 내가 뉴턴이 박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인형반들이 참 그 재밌네 근데 저는 댓글을 잘 지우잖아요 네. 악플도 안 지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다 뭐 비슷한 의견.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볼까봐 육두문자 같은 거는 뭐 못하게 하는데 예. 다행히 그런 분은 안 계시고. 예.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그 영상 때문에 짓궂은 글을 썼다가 지우셨고 하나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. 예.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인생을 뭐 그렇게 산다 나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고, 사실은 참. 그분은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분들은 사실은 그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근데 그 우리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할 때는 누구 하나 단독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렇죠 서로가 많이 고민하고 의기투합하고 저도 덕성여대를 막 조깅해서 돌 때마다 여기서 전조를 줄까 저기서 전조를 그렇죠. 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, 예. 지나고 나니까 예. 그래 방키를 올려줄 걸 그랬다 왜냐면 정훈이 더 폭발적인 그게 나왔으면 더 뭐 아닙니다. 충분히 좋아요. 충분히 좋고 근데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편집된 영상만을 보기 때문에 예.
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예. 그런 오해들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예, 뭐. 하고 또 말씀드립니다. 예, 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한 얘기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시청자분들한테는 되게 신선하고도 재미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. 듭니다. 예. 이제 마지막 우리 너줄레 시간이거든요. 예. 너줄레 라이브를 제가 꼭 이제 그 게스트 분들과 한 분씩 이렇게 이제 듀엣을 하니까 예.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노래를 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, 예. 그렇죠? 도플싱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, 그러니까요. 예, 그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. 예. 진짜 그러면 1년이 훨씬 넘었죠. 그렇죠. 우리 탑10 공연 말고. 공연 그렇죠? 말고. 예, 그냥 공연 예, 말고 한 거는 예. 그렇죠. 작년 우리가 그 한 뭐 9월, 10월 뭐 그렇죠. 11월 요때 아니었을까요? 맞아요. 방송이 조금 뒤에 나가니까. 예. 예. 영상으로 자료가 남는 건 아마 정말 그때 방송 이후로는 처음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네. 우리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시청분들에게 또 좋은 네.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좀 뭐 이렇게 좀 그 옛날 생각이 많이 예, 나네요, 그죠? 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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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시죠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제가 한번. 그때도 이거 했는데 그치? 그렇지 같은 피아네요. 예, 네. 그때도 그 건반이었는데 위치도 이랬다. 그때는 홍일 씨가 저쪽을 보고 있었고 비슷한 위치인데 아니요 내가 오른쪽 맞았지. 홍일 씨가 저쪽을 보고 있었다고 저쪽을. 그랬나? 내가 건반이 여기 있으면 아 좀 이렇게 이렇게 봤구나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구나. 이쪽이 뒤에 무대 네. 벽이었고 심사위원도 저기 계셨고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아저씨. 한번 해보시죠. 네. 그 제가 집에서 또 어제 또 급하게 연습 많이 했는데 혹시 아이고. 틀릴 수 있습니다. 너그럽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그게 또 라이브 묘미 아니겠습니까? 예.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.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. 그대 가던 잘 알고 있잖아요.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.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.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떠나가지 말아요.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.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젠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.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. 떠나가지 말아요.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
혼자 이제 생각 그때 예, 생각이 나네요. 예, 예. 예. 오랜만에 좋네요.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. 예. 예. 아까 또 리허설할 때랑 또 다르네요. 다릅니까? 예. 예. 홍데이트 참 좋은데요. 네. 아니 이게 유열 스케치북을 이게 지금 저 혹시 아이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예. 예. 아 감사합니다. 예. 너무 좋았습니다. 예. 자 우리 또 자리에 옮길까요?